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기력을 상승시켜 애기산삼이라고 불리우는 태자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자삼은 뿌리가 인삼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또한 명나라 주원장의 태자 묘지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청 선정 희귀민 멸종위기 식물로 보호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제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어딜 가든 산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이 식물은 패랭이과 식물로 들별꽃과 개별꽃으로 부르기도 하며 전국 각 지역의 계곡과 근처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m 정도 되는 산에서 자생해 있고 약간 반그늘이 형성된 장소가 좋으며 특히 계곡과 주변을 쭉 오르면서 탐색을 하시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사종으로는 참개별꽃과 긴개별꽃, 큰개별꽃이 있고 뿌리를 캐내어보면 태자삼처럼 생겼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자삼은 항상 자생하는 장소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자생지를 잘 기억하시면 다음에 쉽게 찾아서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강장제로 원기회복을 위해 뿌리를 많이 캐서 먹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잎과 줄기는 나중에 먹기 위해 여유식량으로 남겨두거나 말려서 차로 달여 먹기도 했으며 보통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뿌리 줄기를 캐서 물에 씻은 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고 성분이 매우 우수한 식물들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바로 생식으로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면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과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의약품을 복용한다면 주의를 하시거나 물에 꼭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태자삼의 맛은 달고 약간 쓴 편으로 따뜻하며 특별한 독이 없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서에서의 약효는 심경과 비경, 폐경의 3경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과당과 전분, 특히 정력에 필수적인 녹말이 35%가 들어있고, 산삼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뿌리를 이용해서 폐결핵과 거담제, 소화불량, 원기보충, 신경쇠약 등에 활용합니다. 또한 병후의 체력쇠약과 구갈, 비위허약에 의한 식욕부진과 심한 발한, 정신피로를 치료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허증에 특효를 보이는 약재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기와 폐비를 보호해서 인체에 진액을 생기게 해줍니다. 참고로 기허증은 맥이 약해지고 맥박수도 현저히 떨어져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혈액 내 산소 부족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졸음이 오고 하품이 많아지는 증상입니다. 이런 기허증에는 태자삼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하루 6에서 12g을 당약으로 달여 먹으면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폐결핵이나 폐렴이 심한 경우에도 특효제로 쓰이고 임상보고에서는 폐렴이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을 때 처방약으로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염과 간경화에 유효하다는 논문 보고가 있었으며 입안이 바짝 마르는 증상과 당뇨병, 불면증 및 건망증을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때는 뿌리 5에서 10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시면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추가 약재로는 석곡과 감초, 맹문동 뿌리 등을 넣어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태자삼은 남녀 정력에 좋다고 하는 스테로이드 사포닌과 녹말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부터서 태자삼은 쇠약해진 정력을 다스리는 강장강정제로 많이 사용할 정도였고 노인성 음이증과 조루증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꾸준히 먹게 되면 양기와 원기를 보충해서 성기능이 강해지게 되고 몸과 정신이 맑아지며 체력도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음이가 시작이 되면 성격이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면서 인생관이 자꾸 어린아이처럼 비뚤어지게 됩니다. 왜 발기부전이 됐는지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자신의 몸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는 약초를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산삼이 아무리 명약일지라도 몸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냥 평범한 약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왜 약효가 없냐고 한 번씩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노인에 비해 반응 속도가 두세 배 정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몸이 자꾸 둔화가 돼서 몸에 좋다는 약초들도 약발이나 명현 반응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약초들은 주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드셔야 호르몬과 근육의 세포량을 점차 늘릴 수가 있으며 온몸에서 힘이 점진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몸이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몸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약초나 비아그라를 먹는다 해도 탄력이 없어지며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자삼은 인체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작용해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각종 성인병과 노화를 방지하고 위암과 폐암, 간암 등의 항암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 실험 자료에서는 쥐에 대한 실험을 통해 부종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 간보호작용 및 소염작용, 항피로작용, 진통작용, 항염증작용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리활성으로 인한 담즙증 대작용,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을 치료하는 데 개발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약용으로 태자삼 말린 것 10g에 물 700ml에 넣고 30분 정도 끓여서 하루 3회씩 13회 마시면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전초를 30도 이상 소주에 넣고 잘숙성시킨 다음 6개월 후에 사용하면 자양강장제로 정력에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자삼은 성질이 인삼처럼 따뜻한 편으로 몸에 열증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혈액항응고제와 테넬리아민, 메타포르민 등의 당뇨 알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